어젯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황당하게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나란히 있는 두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일제히 쳐져 있습니다. 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. 어제 저녁 8시 반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57살 A씨가 같은 층에 사는 이웃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이 가운데 8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채 위협하는 A씨를 피해 한층 아래로 도망쳤지만 결국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. 또 다른 이웃인 80대 여성은 배부 위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가해자 A씨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할머니를 초인종을 눌러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왜 그 사람도 뭔지 잠을 못 잤어. 뭐라 그냥 문장도 들을 수 있고 누가 배를 눌러서 불러주지 마시라고 그래서.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나 인근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도주한 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만 주민들에 의하면 A씨가 평소 이웃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저도 아까 내부 혼자가 미안한 거거든. 근데 저는 아쉽고 뭐 그랬던 것 같아. 맨날 떠들었으면 사람이 잠을 내야 살지. 어떻게 사냐고 맨날 뭐라 했어. 경찰은 A씨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.